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플 24기 25기 해발대식 현장인 LG 트윈타워에 나와 있습니다. 와! 그럼 빠르게 지금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저기 혹시 오늘 뭐 하러 왔어요? 아, 저 오늘 디플 이제 24기 해단식이요. 아, 저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땀도 나고 너무 설레고 네, 지금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저희 마지막이에요. 맞아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혹시 네 24기 최우수 활동자로 선정되셨는데 두 분 일단 우와 박수. 네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지금 마지막으로 확 보상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그래도 노트북이 생겨서 좋아요. 새 노트북이 생겨서. 일단 너무 얼떨떨한데 일단 받아서 점점 실감이 나는 것 같아서 맞아, 받아서 실감. 너무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24기가 정말 너무 다들 열심히 하고 또 잘해가지고 사실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았을 최우수 활동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좀 더 운이 좋아서 받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저희한테 상을 주신 LG 디스플레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에요? A팀이요. 네, 체스팀 A팀 받았는데요.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일단 팀원들에게 너무 수고했다는 말 해주고 싶고요. 좋은 팀원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7개월간 진짜 열심히 촬영하고 기획하고 편집하고 이랬는데 뭔가 그래도 보상을 받은 기분이어서 되게 좋습니다. 정말 팀 덕분에 7개월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인정받은 상 같아서 의미가 좀 깊은 것 같습니다. 네, 지플 24기 아니실까요? 네, 맞는데. 네, 7개월간 지플 활동하셨는데 혹시 소감이 어떠세요? 제 인생이 거의 지플이었거든요. 물론 엄청 지플 하면서 바쁘게 살았지만 바쁜 만큼 이렇게 해단식에 와보니까 너무 감개무량하고 그리고 이렇게 너무 훌륭한 친구들과 7개월 함께 해가지고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자, 작년 7월이었나?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2023년 1월이 돼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정말 함께 해준 우리 팀원들한테 정말 너무 고마워요. 디플24기에서도 고맙고 너무 힘들었던 만큼 그만큼 더 배로 더 행복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디플24기 최고. 불컥합니다. 불러서 디플 25기로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19일 LG 디스플레이 장영태 부장 임명합니다.
25기 합격하신 소감이나 기분이 어떠실까요? 지금 너무 짜릿하고 생각보다 너무 사람들이 그 이제 25기 분들이 너무너무 쾌활하셔가지고 제 생각보다 더 재밌는 7개월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어떠실까요? 와, 신나요? 딱 봤는데 생각보다 활동도 엄청 체계적인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너무 많은 것도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도 되고 또 사람들도 다 너무 착하고 좋은 것 같아서 진짜 너무 빨리 활동하고 하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디플 25기로 합격하셨는데 디플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나 목표 또는 기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24기 수료하시는 분들 영상 보니까 엄청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지치지 않고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옆에 분 답변 해주시겠어요? 기대는요?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던가 이런 기대 있을까요? 일단 24기 분들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신 걸 보고 나서 저희도 이 열정 끊기지 않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장님, 네, 24기 디플 마지막 발표셨는데 네, 혹시 어떠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제가 겪은 모든 걸 떠넘기고 가는 느낌이라 굉장히 홀가분하고 그러셨다고요? 네, 이제 저는 이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그럼 디플 활동하는 동안은 행복하지 네. 않으셨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너무 행복했지만 이제 수습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하지만 25기도 너무 잘 할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거의 넘겨주고 떠난다 이런 느낌 이제 수료한다 수료식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정리하자면 마지막 발표여서 행복했다. 여기서 이제 컷 던지면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에이티션 팀 발표. 네, 방금 첫 기획회의 네, 진행해보셨는데 기획회의를 첫 해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피드백하고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되게 처음 해가지고 엄청 떨렸는데 그래도 되게 임원진 분들이랑 24기 분들이 되게 친절하게 피드백 해주시고 제가 모르는 내용도 되게 많이 알려주셔서 되게 처음이지만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인터뷰 잠깐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배 기수의 25기의 기획을 본 소감이 어떠신지 네, 피드백 많이 하시길래 한번 여쭤보려고 네, 인터뷰 진행 한번 해볼게요. 24기로 활동하면서 저도 처음에 기획안이 엎어진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아, 저도 저랬는데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5기 분들이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능력도 많으신 것 같고 되게 알찬 기획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의 디플 활동이 되게 기대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디플 24기, 25기 해발대식 현장에 나와서 인터뷰 한번 진행해봤는데요. 네, 24기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수고했고 고생했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25기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디플 생활도 응원합니다. 화이팅!